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부터 제 직업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는 제 직업이 디저트를 만드는 직업인데, 제 직업에 비해 제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파티시에인데 이거밖에 못하나 하고 실망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하고 약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용기 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채널이 베이킹 채널이다 보니까 베이킹에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직업에 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티시에로서 겪었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파티시에가 됐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이제 직업에 관해서 짤막하게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캐나다에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디저트를 직업으로 하려고 캐나다에 온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무역회사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무역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제 전공은 일본어였고 아무래도 이제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 비즈니스 회의 같은 거를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에 영어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어요. 영어 어학연수를 와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었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컬리지를 가야 했었고, 컬리지를 가려면 이제 뭐를 배워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쉽게 영주권을 딸수 있는 이제 분야가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요리학과를 지원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그 컬리지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적성에도 안 맞고 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늘 힘들기만 하고, 물론 이제 새로운 일이라서 즐거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제가 제 직업으로 평생 이 일을 하자고 생각하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안 끌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나마 요리보다는 베이킹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적성상 이렇게 작은 거,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요리 말고 베이킹을 해보자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십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턴십을 하고 나서 호텔에 이제 취업이 되었고 그 후로 쭉이 호텔에서 디저트를 만든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호텔에 들어가서 제가 주로 했었던 일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 레스토랑에 좀 익숙한 편인 것 같아요. 케이크라든지 이렇게 손 기술을 요하는 세심한 부분은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베이킹을 직업으로 하면서부터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고, 무조건 여기 캐나다에 적응을 해야 한다라는 마인드라 해야 되나요? 그런 집념? 그런, 그러니까 캐나다에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일 말고 딴 일을 해볼까라든지 뭐 그런 선택도 없었고요. 무조건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 그전에는 무조건 그냥 여기 캐나다에 적응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이런 페이스트리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거를 좀더 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왜 다른 분들 중에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맛있는 거 디저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선뜻
yes라고 대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호텔에서 5일 풀타임 잡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틀 쉴 때 유튜브 촬영을 간간히 하고 또 이제 일 마치고 와서는 편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정도는 꾸준히 그 영상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힘들 때도 많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좀 더 이 직업에 대한 흥미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재밌는 영상을 찍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라는 약간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그만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답변을 다 열심히 해드리도록 애쓸게요. 그리고 쑥스럽지만 앞으로 제 직업에 관한 영상을 가끔씩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조만간 또 베이킹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Know me. Take the time to dig deep underneath this red heat. We could really meet. Layers, it's time to lose these naysayers.